경기도의회가 제35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3차 본회의에선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건설 현장 안전대책, 가족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도정 질의가 이어졌고,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정 질의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는 어려움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합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는 예술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의 규모와 소요예산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 지역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 대책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근로감독 공유를 위한 협력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경기도의 지원 정책과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에 대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원도심 생활 밀착형 집수리 지원 등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오는 23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